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로그인입니다. 겨울 속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날에 전해드릴 매매 이야기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하기 좋고 차가 없어도 전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토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매매 토지가 있는 곳은 검천면 소재지 인근으로 검천면 동곡리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도보 생활권 전원주택지 또는 주말 농장지로 매우 뛰어난 입지의 남양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쪽 작은 연못이 있고 이미 주변에는 주택을 짓거나 농막을 놓고 주말 농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적극 권장드리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청도군 검천면 동곡리로 생산관리지역에 속한 두 필지의 농지로 총 면적은 373평 1232제곱미터입니다. 도보 2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주변 대도시로 연계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신청하시면 바로 인입이 가능하고 생활용수는 개별 관정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은 있겠습니다. 상공에서 보는 대략적인 지적 현황 보시고 현장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현황 보시겠습니다. 두 필지의 토지로 답 275평과 전 98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232제곱미터 373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로그인입니다. 자, 현장에서 계속해서 매매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 이야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주변에 갖추고 있는 토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 곳은 청도군 검천면 동곡리가 되겠습니다. 이곳 검천면 동곡리는 대구, 부산, 울산 특히 경남 지방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전 동곡 막걸리가 유명한 지방이기도 합니다. 검천면 일대가 관광지로 연결되는 주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행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토지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있는 곳은 검천면사무소에서 승용차로 약 2, 3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토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꼭 자연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토지가 있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앞쪽에 이 작은 유지가 하나 있고 주택이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농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위쪽에도 약 두 개소 정도의 농막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 토지를 둘러싼 낯은 야산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연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방향은 남쪽 방향이 되겠고요. 이 토지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전형적인 남향으로 주택을 짓거나 농막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주택들 앞쪽에 지나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 국도를 따라서 운문사와 운문댐으로 연결되는 관광지로 연결되는 주도로인 관계로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고요. 주말에는 특히 굉장히 차량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검천면에 잘 발달된 각종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주변 관광지나 또 울산, 부산 등지 그리고 대구까지로 이어지는 도로 상황이 매우 좋은 관계로 전원 생활을 하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위치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를 살펴보시기 전에요, 이 토지가 가진 간단한 정보부터 말씀드리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생산관리지역 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두 필지가 되겠고요. 지목은 각각 답과 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이 908제곱미터, 전이 324제곱미터, 두 토지를 합한 면적은 1232제곱미터로 평수로는 373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현황은 현재 답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답의 형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간략하게 텃밭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 조금 보이고 있고 경계를 따라서 과일나무들이 조금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쪽에 철 파이프가 꽂혀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 토지의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철 파이프가 꽂혀 있는데요, 약간 남쪽으로 긴 자루 형태의 토지가 되겠고요. 사과나무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심어진 곳에서 지금 옆쪽 차가 보이는 저 지점까지 3m 정도의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앞쪽에 보이는 이 철 말뚝이 저쪽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계점으로 해서요, 좌측편 말뚝이 꽂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비스듬히 꽂혀 있는데요, 이 부분 그리고 앞쪽에 농막이 있는 곳까지 이 토지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경계는 앞쪽에 산이 있는 저 능선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이 토지의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전해드리는 매매 토지의 진입로 부분에 서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쪽을 따라서 안쪽 토지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좌측편, 도로 좌측편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조금 흘러가는 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구를 접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생활 오폐수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시거나 또는 농막을 놓으시고 정화조를 설치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위치의 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의 앞쪽 경계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농막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농막 뒤쪽에 푸른색 철 그물이 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 토지의 경계 지점이 되겠고요. 앞쪽에 덤불이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지금 옮겨와서 서 있는 곳, 이곳이 도로로 연결되는 이 토지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안쪽 산 능선 시작되는 부분까지 이 자루형의 긴 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탄 작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예쁜 토지로 변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금천면 사무소 주변까지 나가시는데도 충분히 도보로도 나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고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곳에 농막을 지으시거나 주택을 지어서 생활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병원을 이용하신다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대도시로 나가는 버스를 이용하시는데도 매우 편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입지는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2시경입니다. 아직까지 해가 중천에 잘떠 있고요. 겨울인데도 양쪽에 산이 받쳐주고 있고, 앞쪽에도 아주 부드러운 산이 받쳐주고 있고요. 뒤쪽에도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잘 막아주고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위치입니다. 아직은 가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만, 평탄 작업을 하시고요. 예쁘게 가꾸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위치의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특별히 흙을 넣지 않아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위쪽이 약간 높은 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흙을 깎아 내려서 앞쪽 낮은 곳에 채워 넣게 되면 자체 흙으로도 충분히 평탄한 그런 토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아주 생활 인프라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요. 잘또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속에 살면서 도시에 사는 것과 못지 않은 그런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는 토지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둘러보게 되면요. 너무 자연이 좋습니다. 자연이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 매물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매물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